대국의 아 진짜 조인성 코트위의 조인성 오늘 아. 서지 점프의 챔피언 아. 진태환 아. 브로킹입니다. 전광이로 공격을 진태환이 막아냅니다. 그게 공격을 차단해. 일단 뭐 조인성 일단 받아들이고요. 아닙니다. 왜 별명이 조인성으로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87이었거든요. 그 키가 똑같다고 동생이 그냥 오빠 조인성 닮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. 근데 제가 학교 가서 좀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더니 예.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아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 조인성이라는 별명은 본인 입에서 출발된 거네요. 그렇게 되죠. 죄송합니다. 이미 중학교 때 187이었다고요? 네. 아,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배구를 처음 시작한 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시작이 됐대요. 맞아요? 아, 네.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다가 네. 집 주소랑 막 이렇게 학교랑 그런 거 다 물어. 다짜고짜 길에서? 네, 뭐. 그때가 중학교 때입니까? 고등학교 때입니까? 고등학교 1학년. 고등학교 1학년 때. 고등학교 때 솔직히 좀 늦는데 그죠? 아, 좀 많이. 많이. 그 분야에서 프로까지 가고 투어를 나타내기에는 언제 시작했습니까? 초등학교 5학년. 대부분 다 초등학교 5학년이 좀 많고요. 성민선으로. 저는 4학년 때. 저는 4학년 때. 1년을 먼저 했다. KBS.